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른 카드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애미 비치 콘도 붕괴로 사망자는 한 명, 부상자는 적어도 10명. 현재 찾지 못한 사람이 쉬운 한 명입니다. 비치가 보이는 위치에 있는 이 콘도는 나머지 부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된 이 콘도의 급작스러운 붕괴 원인은 건축, 설계 등 전반을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50%,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현재 56%라는 Fox TV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질병통제국은 팬데믹 기간 중 렌트비를 못 낸 사람에 대한 연방정부 퇴거 중지 명령을 7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고용이 늘어난 지역은 미국에서 14개 주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기간산업 논의팀인 초당적 상원 의원들은 오늘 백악관에 초대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안을 브리핑합니다. 어제 발표된 연방범죄예방정책에는 연방경기부양책기금을 경찰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에너지 원료 수입과 미국산 원료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소수인종,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위반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시작된 줌을 이용한 결혼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주요 속보는 루디 줄리아니,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증을 뉴욕주에서 중지시켰다. 변호사업을 할 수 없도록 중지시켰다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기록에 따르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증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 등을 하면서 변론을 맡았던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변호사 자격 정지를 지금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더 나오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미시건주에서도 공화당 정치인들이 했었던 어제 내린 어떤 결론 같은 것들도 있고요. 먼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 프론트 콘도미니엄 붕괴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도 산타모니카 말리부 해변에 보면은 비치가 바라다 보이는 그 같은 그 콘도미니엄, 고층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의 이 콘도미니엄은 12층이었고 모두 130개 유닛이 있는데 130개 유닛 가운데서 65개 유닛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셨으면은 아실 테지만 서 있는 이 그 콘도미니엄의 일부는 저쪽 반대쪽은 그대로 벽이 있고요. 이쪽 반대만 마치 풀로 붙여놨었던 일부분만 붕괴된 것처럼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제 비치가 바라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비치가를 산책하던 8시 조금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 비도 내리기는 했지만 점점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 붕괴되면서 연기가 나고 이런 순간을 사람들이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자, 부상자인데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두 명이 적어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10명 이상이 다쳤는데 35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사람 가운데 두 명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콘크리트가 가루가 돼버린 그 부분적으로 어디에선가를 찾은 어디에선가 찾아낸 구조된 모의를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가. 주민들, 콘도 주민들 쉬운 한 명이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지금 장비를 전부 동원을 하고 수색견을 대동을 하고 누군가 다친 사람,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직도 그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는 많이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션 프론트 콘도가 사람들, 주민들 전부 밖에 나와 있고요. 1981년도에 만들어진 콘도입니다. 그럼 로스앤젤레스에도 1981년도에 만들어진 콘도 많죠. 많고 그 정도면은 뭐 올드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다지 올드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왜 붕괴됐는지 원인은 오래 걸려야지 시간이 오래 걸려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현지 시장이 오늘 아침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콘도의 지붕 공사를 지붕이라기보다 옥상이죠. 옥상에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기는 했지만 그 옥상의 공사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무슨 폭탄 설치를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무너질 이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가격으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의 콘도인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올드 콘도와 뉴 콘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옆에는 바로 더 고층인 팬시한 그 콘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이방카 자레드 쿠슈너가 한 블럭 지금 이 무너진 콘도미니엄의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81년도에 지어졌고 이름은 뭐 샹플랭이라고 콘도 이름이 샹플랭이니까 무슨 프랑스 뭐 탐험가 그 이름을 지은 건지 아니면 길 이름이 그런지 88가 그 인근이던데요. 그래서 이 그 샹플랭 타워 사우스 쪽이 지금 무너진 겁니다. 투 베드룸 최근에 팔려고 내놓은 이 콘도미니엄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6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40년 된 콘도미니엄이고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인지는 대강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뉴스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쉬운 한 명 행방불명된 사람을 수색견 또 최신식 장비를 동원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또 많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어떠한 그 건물이 이미 지어진 건물을 의도적으로 붕괴하기 위해서 붕괴하는 그런 것을 빼고는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무너져버리고 그 무너짐으로 연기가 아니라 먼지 연기죠. 먼지 연기가 나고 옆에 붙어있던 그 콘도는 아주 뭐 그대로 전과 다름없이 서 있고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과연 그 건축 자재가 무엇이었는지 설계를 누가 했는지 또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전부 그 계산이 나와야지만 이 공사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메인터넌스 기록도 봐야지 되겠네요. 그래야지만 지금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하려면 몇 년은 걸려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이 사고는 뭐 이것이 뭐 인재인가? 인재는 인재겠죠. 이번 그 콘도의 붕괴 사고는. 그리고 또 그와는 다르다고도 볼수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까요? 아주 급박한 사태에 대해서는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사람들도 마음가짐을 새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그 독립기념일이 있고, 그때부터 또 다른 그 계절의 시작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안정되게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팍스 뉴스가 여러 분야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매체는 지금 이 팍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60, 아니 56%다 현재. 이 내용만 강조를 해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내용보다는 그 밖의 내용이 훨씬 그 흥미로웠습니다. 팍스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화, 랜드라인과 또그 휴대폰이요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차 범위는 뭐 4%, 5%. 왜냐하면 그다지 많은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휴대폰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오차 범위는 뭐한3%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염병, 팬데믹이 우리의 인생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얼만큼이나 바꿔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꿔놨습니다. Yes. 완전히, 영원토록, 영구히, permanently. 바꿔놓고야 말았다 하는 사람이 50% 바꿔놨죠. Temporary.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바꿔놨다 하는 사람은 42%. 뭐, 대단한 그 변화는 없어요. 뭐 잠시기는 뭐 조금은 했지만 어쨌든 그 real change는 없었다 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됩니다. 영원히 바꿔놨다는 사람이 permanently가 50%나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재택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good thing, 재택근무가 좋은 일입니다가 70%나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돼가겠는가 하는 것을, 또 주택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뭐 암투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팔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Good thing이 70%였고, 나쁜 거지 재택근무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이 23%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그 밖에 다른 그 가게에 지금 가실 때 편안하십니까?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How comfortable이라고 그 질문을 했어요. 아주 대단히 아주 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 38% 완전히 편안합니다. 뭐 조금 편안해요. 뭐 어떤 뭐 부분적으로 somewhat 편안합니다. 42%. 그다지 편안하지 않는데요라고 답한 사람 14%. 저 백신 접종 받았어도 편안하지 않아요? 6%. 그러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께 똑같은 식당이나 다른 가게에 가실 때 편안하세요? 대단히 편안합니다. 49%, somewhat, 좀 부분적으로 33%. 그다지 편안하지 않아요. Not very, 10%.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백신을 예를 들어 접종을 받으신 분이나 받지 않으신 분이나 6%는 편안하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백신 접종 받아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텍사스에 휴스턴에 있는 메소디스트 그 병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의무화했잖아요. 또 업종 자체가 헬스케어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용인에게, 임플로이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허용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Yes가 51%, No가 42%입니다. 참고할 만한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처음에 그 기원이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팍스의 여론조사예요.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왔거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실험실에서 나왔다 하는 사람이 60%였습니다. 많은 편이죠.
그러나 중국에서 오긴 했는데 자연 발생적이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 유권자들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31%.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좌에 대해서 지지한다가 56%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는 조금 내려갔었어요. 54%, 5월 달에도 54%였는데 같은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6월 달에는 2%포인트가 올라서 56%.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월이나 5월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4월에 43%, 5월에 42%, 6월에 43%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팍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팍스의 지지율이 항상 그렇습니다. 대통령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Real Clear Politics는 유난히 그 타임이 하는 것인데 조금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색합니다. 항상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론을 쓰는 opinion을 쓰는 것을 봐도 민주당이나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나쁜 것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53% 지지한다. 그리고 538 네이 실버 씨가 하는 것 5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5월 달에 고용률까지만 말씀드리죠. 14개 주에서만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소매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이 잘 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5월 달에 그 고용 창출이 미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넘버 원이었어요. 10만 4천 명. 정확하게는 10만 4천 5백 명. 새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그 정도고 그 다음이 이제 플로리다예요. 관광 같은 것이 시작되는 거죠. 국내에서 오는 사람, 해외에서 오는 사람 해서 3만 9,900 명, 4만 명 늘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다 10만 명대거든요. 펜실베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애리조나, 미네소타, 메릴랜드, 네바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1만 명 정도 일자리 늘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만 명 아래입니다. 8,600명 5월 달에 일자리 늘어나는 곳이 뉴멕시코, 커네디컷, 오레곤, 하와이도 물론 하와이가 뭐 그다지 인구가 많진 않지만 새로 일자리 늘어난 숫자는 4,000명입니다. 줄어든 곳도 있어요. 와이오밍주는 3,8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주에서만 고용이 늘어났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공급 차질이 있어서 물건을 제때 팔지 못하는 이러한 정도. 그러나 이제 날이 가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날수록 뭔가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안정세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할까요? 뭐 물론 어제 예를 들어서 질병통제국에서 파이저, 모더나 이 백신 접종을 받은 젊은 나이대, 청소년기나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심장 이상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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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 일이고요. 그것을 생각해서 접종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접종을 받는 그 베네핏이 훨씬 많다는 것은 계산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지금 새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범죄 예방책이라든가 또 주택, 퇴거,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에서 이제 렌트비 못 낸 사람 다 내준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서요. 주정부 것 있고 연방정부 것 있잖아요. 연방정부의 그 퇴거 중지 명령 연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정치 관련 좀 정리돼가고 있는 선거 이후에 그런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연방정부에서 또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는데 그 경기 부양책 자체가 좀 융통성 있게 그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총격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발표하는 데 보니까 연방기금이요. 연방에서 주정부 같은 데 도와주는 그런 그 경기부양책용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경찰기금으로 쓸 수 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한 안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발표한 그 첫 번째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경찰기금을 안 주기로 한다. 뭐 디펀딩 폴리스 디파트먼트 이렇게 주장할 때마다 바이든 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선거 공약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믿지 않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정보도 아니죠. 사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죠. 거짓을 많이 그 섭취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려면 경찰력 같은 그 부분에 그쪽에 기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해서 경찰 기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주정부에 이제 기금 나간 것, 연방정부에서 준 것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총기 딜러가 총을 파는 곳에서 어쩌면 그 총을 사러 온 사람의 신원조회에 실패했다던가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그 ABC라고 하잖아요. 뭐 알코올, 타바코, 뭐 파이어암, 또 폭발물국 이 그 ABC국이 주류 통제국, 주류 마약, 뭐 폭발물 통제국 이렇게 부르고 있죠. 거기서 총기상의 허가증을 한 번 위반해도 허가증을 그 빼앗을 수 있도록 무허가로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제 총포상에서 총을 팔 때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거나 뭔가가 미흡했습니다. 그럴 때 경고를 주죠. 뭐든지 미국에 경고 없는 게 없잖아요. 경고 주고 뭐 몇 번 경고 주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번만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 총포상에 그 허가증을 ABC에서 내주니까요. 술 허가증 내주는 것처럼 허가증을 ABC국에서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한은 연방정부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죠. 지난해에 뭐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주들이 그 뭐 크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켄터키, 일리노이주가 지난해에 그 신원조회를 가장 총 살 때 확실하게 한 주예요. 켄터키, 일리노이 순서대로 불러드리자면 유타, 인디아나, 알라바마 뭐 그런 주이고 그래서 뭐 거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총을 사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매달 그 신원조회를 조금 더 확실하게 했었던 곳도 많고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경제적인 불안정함이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범죄가 발생하려고 할 때 총이 있다면 더 큰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방질병통제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비를 안 내도 연방질병통제국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팬데믹과 연관이 있고 팬데믹과 연관이 있다고 질병통제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건강, 공공보건 네, 연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위생 같은 것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팬데믹이 퍼질 확률이 많다 해서 질병통제국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6월 30일에 끝나기로 했는데 일단은
한 달을 연장해서 7월 31일까지로. 그리고 이제 질병통제국이 이 같은 연장을 하니까 이제 주택 그 아파트먼트라든가 이런 곳을 소유하고 있는 그 랜드로드가 고소를 했었죠. 여기저기에 고소를 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판결은 뭐 어떤 하급법원에서는 이거 그 질병통제국에 그 같은 그 내용을 명령을 중지,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게 항소법원으로 가면은 질병통제국의 판단이 맞다 했고 결국은 이 내용도 이 장기화된다면 연방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경제가 활발해지고 주정부에 따라서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신통치 않아져서 렌트비를 못 내셨던 분들이 그 같은 사정을 이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 되겠죠. 근거가 있으면 주정부가 예산 그 흑자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분들이 이제 쫓겨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주정부가 랜드로드에게 직접 그 돈을 갚아준다는 것을 캘리포니아주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어제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한마디를 보태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하면은 아 이제 지난 거니까 덮고 가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매듭이 지어져야지 덮어지지 아니면 자꾸만 새어 나오잖아요. 뭐 옷이 뜯어졌을 때 옷핀으로 뭐 일시적으로 고정을 한다던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으로 아랫단 얇은 옷 같은 경우 살짝 붙여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늘에다가 실을 꿰서 꿰매야지 그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일이죠. 의사당 사건도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의사당 그 폭력 사건에 대해서 폭도라는 이름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49살에 인디아나주에서 의사당까지 갔던 할머니입니다. 49살인데 할머니 뭐 많죠. 미국에는 에나 모건 그 로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 그 본인은 사실은 의사당 안에 10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도 SNS에 그것을 올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익사일행한 순간이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께는 프로베이션 3년 프로베이션을 내렸거든요. 감옥형을 내리지 않고 그 당시에 이틀 동안 구류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후회한다고 하고 뉘우친다고 하고 본인이 무슨 폭력적인 것을 했거나 가담했거나 어떤 그룹에 가담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페이스북에 그 장면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처음으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첫 케이스예요. 일단은 프로베이션이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프로베이션 받았다고 다른 분들도 다 그 감옥에 안 가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500명 이상 체포가 됐잖아요. 500명 이상 체포된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재판이었는데 나머지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굉장히 그 재판부에 협조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연관이 되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은 연방 하원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플로리다주의 리포트를 하는 기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있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빌딩의 부분은 무너지고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part of building이라고 있잖아요. 스탠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현장 기자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대피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민은 없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잔해가 너무 많고 그게 쌓여있는 것.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뭐 끝난 상황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 산더미처럼
12층짜리 그 빌딩이 붕괴됐으니까는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누군가 있는가 하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현장에는 지금은 전혀 비는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5명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5명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5명 초당적인 10명의 연방상원의원이 기간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거든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당적인 것을 공개적으로는 크게 지지하지 않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얘기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5년 안과 8년 안을 따로 떼었어요. 기간산업 안이 해서 8년 안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 5년 안은 9,740억 달러. 원래 대통령은 10년 안으로 2조 4천억 달러였잖아요. 8년에 1조 2천억 달러니까 뭐 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8년에 반 정도가 되는 거네요. 5년에 거의 1조 달러 할 것인가, 8년에 1조 2천억 달러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새롭게 바로 이 지출을 할 것이 5,590억 달러인데, 이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기간산업, 이제 말 그대로 기간산업 이후에 어떤 그 사람을 지원한다던가 그런 것도 모두 기간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팅 끝나고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agreed on infrastructure, we made serious compromises on both ends. And they'll give you the numbers. But we did not, they did not, and I understand their position. Republicans and this group did not want to go along with any of my family plan issues, the child care tax credits, the human infrastructure that I talk about. 네,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이게 숫자는 확인을 해서 줬는데, 공화당의 이 멤버들은 family care plan이라든가 child care plan이라든가 휴먼 관련된 그런 그 프로그램이 기간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팬데믹도 있고 하니까 패밀리 케어 같은 것도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또 다른 그 기간산업, 기간산업이라는 것이 중추니까는요, 국가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공화당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I'll talk to you all a little bit later. Have you heard about the building collapse in Miami? I have. I've spoken with the mayor. I've spoken with the congresswoman, and I'll have more to say about that as well. 네, 플로리다주의 그 콘도 붕괴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가 했더니, 현지의 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또 현지의 정치인으로부터도 브리핑 받았지만, 그 얘기도 나중에 하자라고 말합니다. I'm not confident except I trust your words. But there will be a reconciliation bill? 네, 대통령은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그 자신들의 그 주장들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이상은 특별히 나오지 않고, 다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이 안 이전에도 또 한 번 이 어떤 공화당 의원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몇 번을 만났는데, 그때보다는 초당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대통령이 뭐 이 같은 기자회견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캐주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그 대표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고 본인은 빠져서 뒤로 갔는데, 뒤에서 또 그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공화당 의원 또 경제 자문 같은 사람들도 이 회의에 다 들어갔으니까는요. 그렇게 하고 본인은 빠졌습니다. 이제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빠지고 현장에 보면은 리자 머코우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도 있고 수잔 콜린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뭐 예를 들어서 조 맨신과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 조금 민주당 측에서 는 온건한 그런 의원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얘기는 지금 뭐 원론적인 이게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태양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그 원료를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이라든가 아니면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중국 정부가 착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 뭐 기본되는 그런 원료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무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인권이기 때문에 국무부죠. 그 사람들을 소수인종들을 구류하고 감시하고 함부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회사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중국의 어떤 회사 다섯 군데 회사를 딱 정해서 태양 패널을 만드는데 그 쓰이는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그 생산업체래요. 그런 곳에 어떠한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딱 그 연방정부에서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수잔 콜린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잔 콜린스 연방 상원 의원은 공화당에서 메인 주가 지역구이고 항상 온건하고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도 그랬고 바이든 이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t was not easy to get agreement on all three. But it was essential. It was. 네, 이 모든 중요한 그런 그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백악관과 초당적인 이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는 기간 산업 안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We have a deal이라고 수잔 콜린스가 얘기를 하네요. Particularly on an issue that as Rob mentioned. We've been talking about the need for a large infrastructure package for decades. Today, we are delivering. 네, 아주 짧게 짧게 얘기를 하는군요. 기간 산업 너무 그 뭐 수십 년 동안 낙후되어 왔다. 거기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뭐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 맨신입니다. 민주당. Of the needs of this country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를 낙후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씩 한마디씩 전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맞추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맞춰서 또 해야지 되는 게 있죠. 부의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탑 1%의 미국 사람들이 아래 50%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의 현재 16배랍니다. 16배를 갖고 있어서 또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은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올해 첫 분기에도 지난해 말보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가 3.8%가 늘어났는데 공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들다. 그리고 부자에게 부가 늘어나면 그게 이제 다 주식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 때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놔둬야 도저히 이거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는요. 은행의 어떤 이자율 같은 것이.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주식도 탑 부자 10%가 전체 주식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낫네요. 전체 부는 탑 1%가 bottom 50%가 갖고 있는 부의 16배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엊그제도 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불평등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것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률도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히스패닉, 소수 인종이 이제 다른 인종에 비해서 백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고용률에 있어서도 지금 그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들을 포함해서 줌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결혼식을 조금씩 미루다가 지금 제가 줌으로 결혼식을 전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그냥 줌으로 우리 결혼식을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봐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것을 많이 했죠. 그런데요, 모든 일이 시작을 하고 나면은 어디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이제 줌 결혼식이 굉장히 그 발달을 해서 평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데 쓰는 비용이 뭐 쓰기에 나름이지만 3만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대접을 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 식사비인데 지금 팬데믹 기간 중이니까 결혼식을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죠.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꼭 테스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하는데, 최근에 그 결혼식을 한 젊은 부부의 예를 들어서 5월 2일에 제니 첸, 케니 송, 이분이 나파밸리에서 그 빈야드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올드 앤 뉴가 섞인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작게 결혼식을 하고 즐기고 하는데 그 장면을 계속 사람들에게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라디오 서울의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은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에서 거기서 그냥 멈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결혼식 전에 사진을 찍을 때 신부와 신랑이 오늘 뭐 이 장소에 가서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모아서 나중에 집에서 어머 그랬구나, 이때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봐주잖아요. 똑같이 결혼식을 고르는 것,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뭐 케이크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끝도 한도 없이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비주얼로 할 수 있는, 멀리 있는 분까지, 이런 경우는 정말 그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가 뭐 그전에 예를 들어 페이스북으로 한다던가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더라, 그리고 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느끼는데,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어제는 워렌 버핏이 나 더 이상 이사 안 해, 이사요, 보드 멤버 안 해 했고, 우리 처음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메가피라고 여러분들 빨간 색깔로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이렇게 딱 공항에서 잡혀서 감옥에 가뒀는데, 어제 그 미국을 송환하라고 판결이 나온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